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북 동해안은 밤사이 5mm 안팎의 비가 내리고 동해상에는 돌풍과 함께 너울성 파도가 치는 곳이 있어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합니다. 내일은 아침에 비가 갠 뒤 낮부터 맑아지겠고 아침 최저기온은 6에서 8도, 낮 최고기온은 15도로 오늘보다 기온이 2, 3도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중부 먼바다에서 1.5에서 3m, 그 밖의 해상은 0.5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경북도의회가 오늘 경북관광공사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했습니다. 도의원들은 경북관광공사의 경영실태가 방만하고 감포와 안동관광단지에 대해선 체계적인 개발이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김형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진락 의원은 감포 관광단지가 지난해 정부에서 공모한 리조트형 카지노 사업에서 탈락했고 이제는 엉뚱하게 제2원자력 단지로 거론되면서 관광단지의 정체성조차 제대로 찾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게 감포 단지가 관광단지로 20년 전까지 이렇게 기획을 해왔는데 갑자기 이제 또 뭐 원자력 연구단지 이렇게 하니까 자칫잖아 요즘 뭐 사용 핵처리장 비슷한 그런 OS도 받고 있어요, 사실은. 장대진 의원은 안동문화관광단지의 개발 사업이 10여 년째 지연되고 있고 배치된 인력도 24명에 불과하다며 집중적인 투자와 관심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본 의원이 볼 때도 8년, 10년의 세월이 지나고 있는데 조금의 변화도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한간에는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관광공사는 땅 팔으면 된다. 황병직 의원은 경북관광공사가 유사한 성격의 39개 공기업과 비교한 결과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직원들의 평균 임금 인상률이 지난 2년간 30.7%로 1위로 나타났고 팀장 등 관리직 비율도 36.6%로 지방 공기업 운영 기준인 20%를 훨씬 초과했다고 주장했습니다. 52명이 나와요. 결국 52명을 가지고 관리직으로 계산을 하면 36.6%로 난다, 총원에. 네. 그러면 이게 아까 말씀드렸죠. 20%를 초과할 수 없다. 이에 대해 김대유 경북관광공사 사장은 현재 팀장급 직책은 결재 권한이 없는 실무형으로 실제 관리직 비중은 4.8%라고 해명했습니다. 거기에는 과장 뭐 직급 이렇게 표현되어 있을지라도 저희들은 7명 4.8%로 준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 밖에 도의원들은 지진 피해로 관광객이 급감하고 있는 경주 관광업계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경북관광공사의 대책도 촉구했습니다. MBC 뉴스 김양일입니다.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돼도 국내 철강사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철강업계 등에 따르면 포스코와 현대제철의 미국 수출 비중은 5% 미만이고 대부분의 품목이 이미 반덤핑 관세를 적용받고 있어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에 따른 환율 영향 등으로 철강제 수출에 차질을 빚을 수 있어 체계적인 전략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한국은행 포항본부가 분석한 지난 9월 경북 동해안 지역 경제는 지진 발생 등으로 위축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포스코와 포항공단의 생산과 수출이 모두 줄었고 지진 발생 영향 등으로 경주 지역 관광객도 큰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소비자 물가의 경우 포항은 8월보다 1%포인트 상승한 1%, 경주는 0.9%포인트 상승한 1.1%를 기록했고 아파트 매매 가격도 모두 하락했습니다. 포항시는 오늘 포항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연구개발 성과를 기업에 이전하고 성공 사례를 발표하는 포항기술장터를 개최했습니다. 오늘 행사에선 R&D 기관과 기업이 개발한 기술을 19개 지역 기업에 이전 계약을 체결하고 4개 업체가 기술 이전 성공 사례를 발표합니다. 또 포항기업 전용펀드 100억 원 조성 설명회와 로봇 관련 핵심 특허 기술 세미나, 공공기술 도입 기업을 대상으로 한 투자 유치 설명회도 열립니다. 지난 지진으로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된 경주시가 지역민들에게 풍수해 보험 가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경주시는 정부의 재난지원금은 턱없이 부족해 주민들의 피해 보전에 한계가 있다고 밝히면서 풍수해 보험은 정부와 경주시가 보험료의 75%를 지원하고 가입할 경우 보상액이 일반 정부 지원금보다 20배 이상 높다며 풍수해 보험 가입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경주시는 9.12 지진 이후 풍수해 보험 가입자가 전년 대비 6배 이상 늘었다며 경주시 재난안전과나 읍면동 주민센터 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고 밝혔습니다. 풍랑을 피해 울릉도 앞바다에 정박 중이던 중국어선 170여 척이 동해 먼바다에 발효된 기상특보가 해제되면서 조업을 위해 북한 해역으로 모두 빠져나갔습니다. 중국어선들은 지난 7일부터 울릉도 앞바다에 정박하면서 쓰레기를 마구 버리고 폐유를 무단으로 배출하는가 하면 항구 출입구를 막아 우리 어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올해 북한 수역에선 대형 중국어선 1,185척이 조업하면서 남하안은 오징어떼를 싹쓸이하고 있어 울릉도 어민들이 어획량 급감으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포항 울릉 여객선 노선에 복수 사업자가 선정된 지 4달 만에 새 사업자 선정을 위한 공고가 나자 경쟁사가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냈지만 각하됐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달 30일 신규 사업 제안서를 단독으로 제출한 태성해운은 이 노선의 면허를 받기 위한 심의위원회에 심사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이브닝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